영호남의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제주도에서 주로 키워왔던 한라봉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도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목포 문화방송 양현승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대형 시설하우스 단지. 한겨울 푸른 이파리를 뽐내는 나무마다 노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과 튼실한 알맹이를 자랑하는 한라봉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한라봉을 휘감는 바닷바람에 농약 대신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 기능수를 뿌려 키워냈습니다. 모양도 예뻐지고 또 저희가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겉표면이나 이런 데가 좀 깨끗하지 않은데 올해는 특히 한 손으로 쥐지 못할 정도로 크기가 알찹니다. 예년에는 3kg 한 상자에 6개를 담아야 했는데 올해는 4개만 담으면 꽉 찹니다. 지난해 여름 풍부했던 일조량 덕분에 당도가 13브릭스를 모두 넘기는 등 상품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남도 남해안 지역이 일조 시간이 풍부해요. 그래서 모든 과실은 일조 시간에서 당도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현재 3헥타르에서 재배 중인 한라봉을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